사진 찍고. 자, 교대, 교대. 나도 저도. 침묵의 일종의 깨달음의 성지. 여기서 인도 고승 보리 달마 바로 여기서 면벽 수행을 9년간 했다. 그리고 먼저 이 으뜸이 되었는데 선종을 전하는 으뜸이 됐죠. 일조. 인도에서 부처부터 시작하면 부처님 밑에 마하가서 그 다음에 아난존자 쭉 이어지고 마명 그 다음에 쭉 용수보살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가 바스반두 세친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가 27대까지는 인도의 선종 역사라면 28대가 보리달마죠. 근데 중국에 와서는 1대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시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를 전달하는 거예요. 바로 이 동굴 앞에. 동굴 앞에서? 여기서 이제, 맥나라 만력, 1604년에 이거를 건조를,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건조를 한 거죠. 또 달마 대사 석상을 앞에서 치워봐. 예, 됐어. 이쪽으로? 예, 됐어. 됐습니다. 맥나라 때 만력 을사년 동부 오남 제자니 자 자자이지 자자 자네 자 좌우 금 뭐 세금자이다 나무 목이야 하여간 이제 맥나라 만력기에 이런 걸 이제 지었다 하는 거예요 동덕비를 1604년쯤 되는 것 같아요 저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꽃 없으면 다 안 보여 기념사 네 뭔가 우리 다 같이 그냥 뭔가 의미심장 반갑습니다 네 계속 찍고 있어요 네 합장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아니면 달마 이거 요걸 하든지 요거 오른손이 이거였어요. 나가. 요거로. 이거 아니었어요? 오른손? 이렇게? 오른손이 어떻게 되나요? 이게 맞습니다. 하나, 둘, 셋.